자, 학습과 행동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이크, 예, 확인 좀 하고요. 네. 지난 시간에 봤던 화면이죠. 고전적 조건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가 학습의 한 종류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 이렇게 정의되어지는데. 그럼 고전 조건화도 학습이니까 이 정의에 맞아야 되겠죠? 어떤 경험? 바로 이제 절차란 것이 경험이라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전체 화면이 안돼 있는데, 뭐, 괜찮겠죠? 예. 이렇게 하고 또 전체 화면 필요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이제 곧 경험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되어지는 기본 절차 뭐냐? 뭐 그런 경험이 뭐냐? 고전적 조건화 경험으로 인해서 행동이 변하는데 어떤 경험이냐? 바로 무조건 자극, US와 조건 자극, CS를 함께 경험했어. CS만 경험하더라도 조건 반응, CR이 생겨나는 것. 바로 이 CR이 생겨나는 것이 행동의 변화에 해당할 테고, 요 경험에 해당한 것이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함께 노출되는 것. 예,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함께 노출되는 것. 이것이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전 조건화다. 그리고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 무조건 반응은 UR이고, 자, 요거는 한글로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이건 조건 자극, 이건 조건 반응, 그렇죠?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학습으로 일어난 결과 아니다. 이건 선천적으로 주어진 정적인 행동이다. 여기 이제 반사 반응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CS가 될그 자극에 대해서는 아무런 UR에 해당하는, 즉 UR과 동일한 UR에 해당하는, UR에 동일한 그러한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같이 경험하고 나니까, 두 자극이 같이 노출되고 나니까, 이 CS에 대해서 반응이 생기더라. 이걸 조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때 나타난 이 반응도 뭐? 반사 반응이죠. 반사 반응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파블로프가 처음 이것을 소개할 때, 뭐, 개의 침 흘리기를 통해서 이걸 연구하고 소개했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구체적인 예로 무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음식, 그리고 여기다 쓸까요? 음식, 무조건 반응에 해당하는 침 흘리기, 침 분비, 이때 이제 종소리, 조건 자극이 될 종소리, 그리고 그때 나오는 조건 반응도 침 분비. 결국 이때 UR에 해당하는 침분비나, 그죠? CR에 해당하는 침분비나, 둘다 동일한, 그죠? 반사 반응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소리는 처음 이 고전적 조건화의 경험,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험, 즉 CS, US를 같이 경험하는, 달리 하면 CS에서 같이 노출되는 그런 경험 이전에 종소리는, 그죠?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이런 UR에 해당하는, 예, UR에 해당하는 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죠. 이때는 아직 CS는 아니에요, 그죠? CR이 생겨나야 요 CS를 부르는데, 이때는 이제 CES가 될 후보자니까 미리 이제 CS라 이렇게 또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절차입니다. 자, 요 고순위 조건 형성인데 요 부분은 이제 뭐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뭐 고순위 조건 형성도 결국은 말 그대로 이 기본 절차, 기본 절차. 이 기본 절차의 반복일 뿐이거든요. 자, 어쨌든 뭐 생략하겠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자, 고전 조건화에 있어서 중요한 점. 그것이 의미하는 바, significance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슬라이드 볼까요? 오케이. 이걸 끄면은,
제가 또 뭘 잘못 만졌나요? 그대로 가죠. 자, 좀 빨간색이 될까? 예, 빨간색. 잘 됐네요. 자, 첫 번째 고전적 조건하는 어떤 행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습이지? 반사 반응. 그렇죠? 행동의 종류 우리 세 가지 봤었죠. 선천적 적응 행동, 반사 반응, 전형적 행위 패턴, 일반 행동 등. 예, 반사 반응이 주로 그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 이제 친분비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실제 뭐 연구 결과도 있고 뭐 당장이라도 우리가 뭐 간단하게 실험 장치를 꾸며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대학생들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뭐 어린애도 관계없어요. 노인도 관계없어요. 뭐 어린애나 노인애가 나이라는 어떤 변인 때문에 CR이 생겨나는 효율성에 어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죠? 기본적인 이러한 고전 조건이나 경험, 절차를 겪게 되면은 CR 반응 생겨나는 거는 뭐 틀림없죠. 기본적으로 무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어떤 그런 문제가 없다면, 뭐 그게 망가졌다든지, 그죠? 병을 앓고 있다든지, 그죠? 병리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이렇지 않으면은 이건 당연히 생겨나는 행동 변화입니다. 자, 눈에다가 바람을 훅 불게 되면은 눈을 깜빡거려요. 이거 배워서 합니까? 아니죠. 무조건 반사 반응이에요. 무조건 자극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응, 즉 무조건 반사 반응. 이때 눈에 바람을 훅 부는 이 공기 분사는 무조건 자극 US고, 이때 눈을 깜빡하는 것은 무조건 반응 UR이에요. 그거는 이건 학습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적응적인 행동이니까, 그 중에서도 반사 반응이니까 무조건 반사 반응. 그런데 눈에다가 바람을 훅 부게 되면 종소리, 버즈 소리를 뿌 들려주고 후, 뿌 들려주고 후, 뿌 들려주고 후. 즉, 뿌 하는 소리는 눈을 깜빡이게 하진 않죠. 이거는 지금 아직 CS는 아니지만, CS는 CR이 나타나야 CS라니까, CS는 아니지만 이제 CS에 대한 후보자니까 미리 이제 CS라 불러봅시다. 그러면 뿌 하는 소리는 눈을 깜빡이잖아요. 즉, 후, 바람 부는 것에 해당하는 UR과 같은 동일한 그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뿌 하는 소리와 바람 부는 것을 같이 경험하게 되면, 즉 US와 이때 CS의, 즉 공기 분사와 버저 소리에 함께 노출되면, 이것들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뭐 후 부는 바람 공기 분사 없이 뿌 소리만 들어도 눈이 껌뻑합니다. 사람을 대상, 동물에게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토끼를 대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동물에게도 가능하고 사람에게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실제 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뭐예요? 반사 반응이죠. 그래서 뿌 소리에 대해서 이제 공기 분사 없이 버저 소리에 대해서 눈 깜빡임이 일어날 때, 그때 눈 깜빡임은 조건 반응, 그리고 버저 소리는 조건 자극,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이런 반사 반응을 조건 반사 반응,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예. 조건 반사. 아, 조건 반사. 예, 조건 반사. 죄송합니다. 조건 반응, 조건 자극, 조건 반응 얘기했고, 이러한 것을 조건 반사, 그리고 약간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이라는 것은 무조건 반사, 반응이란 말 빼고 무조건 반사,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은 무조건 반사,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은 조건 반사, 그때 일어나는 반응은 각각 무조건 반응 UR, 조건 반응 CR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 자극에서의 중요한 점은, 첫째, 그 변화되어지는 행동이 주로 반사 반응이다. 두 번째, 이러한 자극에 노출되는 것, 즉 경험하는 것이죠. 자극에 노출 경험을 했으니까 개념 정의할 때 노출되는 것이 이 유기체의 선택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험실상에서, 아까 절차가 실험실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라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뭐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그죠? 이 자극을 제시하고 내가 그걸 시험에 참여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환경, 자연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뭐 동물, 자연 환경 속에서는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 그죠?
그 유기체,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 이 유기체의 선택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가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이 번쩍 한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놀라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꽝꽝 하는 소리가 나, 그럼 우리는 놀라게 돼요. 우리는 아주 큰 굉음에 대해서는 선천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천적 기제. 그것도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유전자에서 발현되어진 우리 안에 있는 반사, 무조건 반사죠. 그래서 꽝 소리는 무조건 자극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무조건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꽝 소리 전에 뭐가 있었죠? 불이 번쩍 하는 일이 있었어요. 불이 번쩍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놀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이 경우에는, 그죠? 공포와 관련된 것들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즉,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함께 노출되는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한두 번만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불만 번쩍하더라도 깜짝 놀라요. 뭐죠? 이게 바로 번개와 천둥이죠. 바로 우리 그거 고전적 조건에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게 노출되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물론 번개 천둥 칠 때 우리가 집안에 있어서 안 나갔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유기체 이러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 유기체의 선택과 무관하다는 것이 지금 집안에 있다 집 밖에 있다 그런 의미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천둥 번개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부지불식간에 오히려 이러한 고전적 조건하는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에다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때,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죠. 자각하지 못할 때, 즉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때 더 CR 반응이 더 잘 일어나요. 이걸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준 예가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에서는, 그죠?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이 뭐가 무조건 자극인 조건 자극인지도 여러분이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또 찾아낼 수도 있고 이해하실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의 개념도 없죠. 없지만은 어쨌든 무조건 자극에 해당하고 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극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뭐가 무조건 자극이고 뭐가 조건 자극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떠한 무조건 자극이나 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대상에 자기가 아 그걸 내가 노출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자각한다, 인식한다는 것이 없을수록 더욱더 CR 반응을 잘 일어나는데, 그걸 바로 광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지불식간에 즉 나의 경험, 즉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렇게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에 동시에 노출되면은 CR 반응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자유의지 뭐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행동 변화라는 거죠. 이 경우에 아까 그 파블로프의 개 침멀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실험실 상황이니까 파블로프가 의도적으로 종소리 음식을 짝지에 제시했지만, 개 입장에서는 종소리가 제시되고 말고, 음식이 제시되고 말고, 달리 얘기하면 종소리를 경험하고 말고, 음식에 경험하고 말고, 아니면 이거 두 개를 같이 경험하고 말고가 개의 어떤 선택사항에, 개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생태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설치류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쥐 같은 경우에 암컷이 페로몬이란을 분비하면은, 그죠? 이제 거기에 노출된, 즉 페로몬을 경험한 수컷이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뭐 성적 흥분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이 암컷에게, 그죠? 다가가서 구행동을 하고 교미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것을 한 번만 경험하라도, 어디 특정한 그런 어떤 그 풀숲이나 어디 구석진 곳, 그 장소에서 경험하려면 나중에는 그 장소에만 수컷이 가더라도 바로 페로몬에 노출된 것처럼 안에 생리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성적 흥분이 일어나고 교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CR 반응들이 일어나요. 반사 반응에 해당하는 반응들이 일어나요. 이때 뭐예요? 페로몬은 무조건 자극. 그죠? 그 장소는 조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수컷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 선택되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한 생리적인 반응이 장소에만, 페로몬에 노출 안 되고 이제 장소에만 노출되더라도 그러한 생리적 반응, CR에 해당하는 생리 반응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에 유기체가 어떤 개입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전적 조건화의 경험과 행동이 변화, 즉 CR이 생겨나는 데는 유기체가 독립적이에요.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했던 반사 반응은 침 흘리기라든지 금방 뭐 페로몬에서 생겨나는 그런 UR 반응이 될 텐데, 페로몬에 대해서 생겨나는 생리적 반응은, 그리고 동일한 생리적 반응이 장소에서 노출돼서 생겨날 때는 조건 반응이 될 텐데, CR이 될 텐데, 이러한 반응들은 자율신경계를 매결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작동하는 신경계예요. 우리가 소위 의도적으로, 그죠? 내가 어떤 물건을 집겠다,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이런 행동하고 다른단 말이에요. 내가 가겠다, 앉겠다, 쓰겠다, 자겠다, 뭐 이런 행동하고 다르단 얘기예요. 내가 말을 하겠다, 침묵하겠다, 이런 행동하고 다르단 얘기예요. 이런 행동은 수의적 신경계에서 매개되어지는 행동들이고, 이러한 반사 반응들은 자율신경계에서 매개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계는 뭐요? 지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그죠? 자율신경계를 작동하게 하는 자극, 즉, 무조건 자극에 노출되면은 이 자율신경계가 그 무조건 자극, US에 해당하는 무조건 반응, UR로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그때 뭐 어떤 장소가 같이 짝지진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그 장소에만 가더라도 이러한 자율신경계를 인한 생리적 반응, 즉 CR 반응이 일어나. 이것 또한 유기체의 어떤 소위, 그죠? 우리가 얘기한 자유의지, 어떤 선택 이런 것들 개입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전 조건화가 처음 소개되는 것이 왜 소개되냐면, 상대적으로, 그죠? 뭐 간단해서 소개되는지 몰라도 이게 가장 토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천 후천 얘기할 때도 선천이 어떤 토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로 비유했는데, 학습 안에서도 이 고전 조건화 토대, 이게 잘 이해하면 도구적 조건화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관찰학습, 대리학습은 얼마든지 충분히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쉬워져. 쉽고, 또 달리하면 고전 조건화가 그만큼 이제 우리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적응에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지는 행동도 반사반응, 뭐라 그랬죠? 다른 두 가지 전형적인 행위 패턴이나 일반 행동보다는 더 생존과 번식에, 생존에 직결되는 그러한 행동이고, 종간에도 그 상동성을 유지하는 행동, 차이가 없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고전 조건화고, 이것이 바로 유기체의 반사반응 그 자체가 매개되어지는 신경계의 특징을 보더라도, 즉 자율신경계의 특징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고전 조건의 기본 절차가 되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에 노출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건 유기체의 선택과 관계없이 뭐 부지부식 간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오히려 자각한다고 해서 그런 US와 CS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 고전 조건화 절차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 고전 조건화를 내가 학습하고 있다라고 안다는 것이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그 안다라는 것은, 그죠? 그냥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과정, 또 다른 어떤 행동이지, 있어 CR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이 학습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이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르고는 관계없이 별개로 일어나는 그러한 자동적인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안다라는 것이 없을 때 부지불식 간에 더더욱 고전 조건화는 더 잘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예가 광고 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다음 읽기가 이와 관련된,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저기 난크라팔드가 싫어요, 이게 뒤에 나온 사례에 해당한 제목인데 뒤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 보기 전에 또 고전 조건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번개불에 미리 놀라는 거, 꽝소리에 놀랐는데 이제 두 개 같이 경험하다 보니까 번개불에 놀라요. 이때 번개불은 CS, 꽝소리는 US, 놀라는 것은, 그죠? UR이나 CR. 꽝소리에 놀랐다면 UR이고, 이제 번개불만 보더라도 놀랐다면 CR이 되겠죠. 여기 나오기 평균하게 이제 또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담배갑에, 여러분 흡연 안 하신 분, 뭐 담배 안 피우시면 모르시겠지만, 담배갑에 보면은 그런 혐오적인 사진 그려져 있죠. 예전에 없었어요. 그거 왜 붙여놨어요?
그죠? 담배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껴서 금연을 좀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때 담배는 뭐 CS 그 혐오 사진 위였어요. 그 혐오 사진 그죠? 붉은 어떤 피가 보이고 그죠? 어뭐 담배와 관련된 그런 질환들을 보여준 사진은 우리 보면 누구나 보면 싫단 말이에요. 이 혐오 사진은 무조건 자극 US. 그리고 내가 싫다라는 혐오스러운 반응,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UR이죠. 이건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담배값에다 딱 붙여놓으면은 담배를 살 때, 필 때마다 그걸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죠? 담배 자체에 대해서 UR과 동일한 혐오 반응이 생기니까 바로 그것도 고전적 조건을 이용한 거예요. 아, 이거 고전적 조건을 이용한 거야.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그런 혐오감이 생겨요. 나는 그래도 안 생겨서 계속 피는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담배와 관련된 어떤, UR 반응이나, 그렇죠? 담배 흡연 자체와 관련된 UR 반응이나, 담배와 짝지어진 또 다른 그런 CR 반응이 지금 혐오 사진으로 인해서 나타난 혐오감보다 더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죠? 여전히 그걸로 인해서 혐오감이 생겨서 금연이 안 되어진다. 금연을 나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그게 무조건 고전적 조건 안 일어나서 나는 뭐 담배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갑자기, 꼬였는데, 예, 그런 식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담뱃값 같은 경우에도 고전 조건에 적용된 예요. 지금 이제 고전 조건에 적용된 예 편견입니다. 대학생들,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을 대상을 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먼저 밑에 설명부터. 조건 형성된, 즉, 고전적 조건 형성된 편견이겠죠. 이때는. 여기는 고전적이란 말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집단 1의 참가자들에게는 네덜란드인이 유쾌한 단어들과 짝지어졌고, 스웨덴인은 불쾌한 단어들과 짝지어졌다. 집단 2는 그 절차가 반대로 되었다. 훈련 뒤 참가자들은 네덜란드인과 스웨덴이라는 단어를 유쾌하다 1점에서 불쾌하다 7점의 척도상에서 평가했다. 그 평가는 네덜란드인과 스웨덴인이 짝지어졌던 단어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두 집단을 나눴어요.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을, 아니 뭐 대학생 아니라도 이걸 뭐 시청하는 분 계실 테니까 성인들 대상으로 하죠. 성인들 대상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두 집단에 있는 그 성인들이 네덜란드인 스웨덴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1점은 유쾌하다고 7점은 불쾌하답니다. 7점 쪽으로 막대가 높을수록 이제 불쾌하다는 반응이 높은 건데, 집단 1에게는 네덜란드인하고 긍정적인 단어를 따랐어. 뭐 사랑, 뭐 행복, 뭐 선물 이런 단어하고 네덜란드인을 짝지어서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그 스크린에다 그죠? 네덜란드인 사랑스러운 네덜란드인 뭐 선물을 주고받는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문장 속에서 짝짓는 거야. 짝짓고 스웨덴인에 대해서는 뭐 죽음, 실패, 뭐 그죠? 뭐 피, 뭐 이런 단어 짝짓는 거야. 그리고 집단 두 번째 집단에서는 거꾸로 반대로 네덜란드인하고는 부정적인 단어하고 짝짓고 스웨덴인하고는 긍정적인 단어를 짝짓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노출하면은 즉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네덜란드인 스웨덴이라는 단어나 네덜란드인 스웨덴인과 관련된 또는 네덜란드인 스웨덴인을 봤을 때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1점에서 7점에 평가해 보라니까 어떤 단어와 짝지어졌나에 따라 집단에 따라 그죠? 1번 집단에서는 스웨덴인이 더 부정적으로 네덜란드인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그걸로 얘기하면은 집단에서는 네덜란드인이 좀더 긍정적으로 집단에서 스웨덴인이 좀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더라. 정서 반응이 나타나, 감정, 느낌, 정서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 그 바로 뭡니까? 편견이죠. 네덜란드인 스웨덴에 대해서. 네덜란드인 스웨덴 직접 만나봤습니까? 네덜란드 스웨덴인과의 어떤 행복한 경험이나 그런 불쾌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하고 짝지어졌냐에 따라 그렇게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편견도 고전적 조건하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뭐 긍정적 단어하고 짝지어졌던 부정적인 단어와 짝지어졌던 간에 이 경우에 무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음식이나 페로몬이나 눈에 바람을 분다든지 뭐 이런 것들, 혐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자극이라 부를 수 있지만, 요 경우에는 사랑, 행복, 슬픔, 뭐 선물, 뭐그 성공, 실패, 뭐 죽음, 뭐 이런 단어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은 무조건 자극이보다는 요 상황에서는 무조건 자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무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금방 말씀드린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이때 같이 이 성인 두 집단 성인이 경험하는 조건자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네덜란드인 스웨덴이라는 단어예요. 긍정적인 단어나 부정적인 단어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자각하든 못하든 우리의 어떤 정서 반응에서는 UR에 해당하는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긍정적인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UR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실험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 정서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UR 반응과 동일한, 아니, UR 반응에 해당하는 그런 정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네덜란드인 스웨덴인을 이런 단어 짝짓기 전에 우리가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는 보더라도 그냥 밋밋해요. 뭐 평가가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그냥 중성이에요. 그런데 요 단어하고 짝지으면 즉 네덜란드의 스웨덴인이 CS처럼 역할을 해서 같이 경험하고 나면은 나중에 네덜란드인 스웨덴인이라는 것만 경험하더라도 노출되더라도 뭐 바로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에 상응하는 즉 UR 반응과 유사한 동일한 그러한 정서 반응 CR이 나타난다. 그때 바로 CR이 뭐 편견이다. 편견이 바로 CR에 해당한다. 그거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US UR. UR인데 CR 했었네요. UR. CS, CR. 처음에 CS. 이때는 이제 이게 네덜란드인 스웨덴이란예요. 네덜 스웨 요거만 쓰죠. 네, 스웨덴인. 여기 이제 CS, US에 해당하는데 이것만 처음 노출돼서 여기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어요. 뭐 특별히 좋고 싫고도 없어요. 또 특별히 좋고 싫고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야겠죠.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 대상으로 여기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단어, 즉 US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 번 경험하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나중에 이 CS, 네덜란드인 스웨덴에만 노출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어와 짝지어지냐에 따라 긍정 혹 또는 부정이라는 CR 반응 그것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리고 요 긍정 부정에 해당하는 요 US 긍정 부정 단어에 해당하는 US에 따른 UR 반응은 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이 되겠죠. 그리고 요 네덜란드인 스웨덴인에만 노출되더라도 요 단어에만 노출되더라도 어떤 단어와 짝지어진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정서 반응 동일한 정서 반응이 나타나는 요 경우에는 이제 CR 반응이 돼. 바로 요 편견이 바로 고전 조건에서 CR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전 조건화입니다. 자, 앞서 그 고전 조건화의 어떤 중요성 얘기하면서 반사 반응이다. 그리고 그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에 동시에 노출되는, 즉 경험하는 것은 유기체의 그러한 선택과 관련 없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의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의식, 그러한 그것을 학습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자극에 그것이 무조건 자극인지 조건 자극인지 여러분처럼 이렇게 명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학습 심리학을 모르더라도 그죠 고전 조건을 모르더라도 그러한 자극에 노출됐다는 것을 모르면 모를수록 고전 조건화가 더잘 된다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소개를 하려는 겁니다. 자, 요거 읽어보시고 나중에 여기서 고전 조건화 조건 무조건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도 찾아보고 무조건 반응 조건 반응도 이제 찾아보기로 합시다. 자, 제목이 자각이 필요 없는 고전 조건화 이렇게 붙였습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뇌과 의사 클라팔드는 뇌손상으로 인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예, 기억 형성을 못해요. 클라팔드는 병실에 들었을 때마다 그녀에게 다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하니까 늘 새로운 사람이죠. 이 클라팔드는 의사의 이름입니다. 이 환자, 이 뇌손상을 당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이 뇌손상 여자분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녀로 나와요. 근데 이 여자분이 기억 상실, 저 기억을 형성하지 못한 기억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의사를 만날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여기지니까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녀가 이전에 의사를 만났던 경험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의사에 대해서 의식적인, 그죠?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기억 형성이 되는 거죠. 뭐, 여러분처럼 정상인 경우엔 그렇고, 이분은 이제 뇌를 다치는 바람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녀의 기억 문제는 클라팔드가 병실을 떠난 지 몇 분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인사하고 한 1, 2분 나가 있다 다시 들어오면은 또 다시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찾아내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의사를 대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클라팔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우선 늘 하던 대로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에게 악수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늘 악수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이거 악수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근데 평소에 이제 악수를 청했어요. 그러면 늘 이제 악수를 했어요. 그녀는 평소같이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닿자마자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클라팔드가 손바닥에 조그만 압정을 숨겨두었다가 그녀의 손바닥을 따끔하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진료 시간에 그녀와 악수하기에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역시 클라팔드를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기억상실증이니까요. 그런데 악수하자고 손을 내니까 완강히 악수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왜 자신이 그 의사와 악수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면은 그에 대해서 설명 못했어요. 여기 갖고 있는 내용이 복합적으로 참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학습과 기억. 학습, 우리가 학습을 얘기하자면 기억하고 뗄 수 없거든요. 아까 CR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학습이 일어났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뭐죠? 기억이라는 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기억이 형성되지 않으면 학습이 일어날 수 없고, 학습이 일어났다, 즉 행동 변화가 일어났다면 기억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이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기억의 종류를 살펴보니까 그죠? 한 일곱 종류 되고, 그 각각의 종류마다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여자분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그러한 부위와 관련된 뇌 손상으로 이 클라팔드 환자, 클라팔드라는 의사를 만났다는 기억 못하고, 그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고, 볼 때마다 새롭고, 누구세요? 그렇게 소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다른 부위의 기억, 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고전적 조건하가 가능한, 즉, 고전적 조건하를 매개로 하는 이러한 기억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수를 하고 딱 찔렸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의사고 지난번에 만나서 악수를 했고 악수를 했더니만 손에 딱 압정해서 따끔 찔렸다는 기억 못해요. 왜? 그런 의식적인 기억을 할 수 있는 내부를 망가졌어요. 그런데 고전적 조건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학습과 기억과 관련 내부인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뭐요? 악수를 안 하려고요. 행동상의 변화가 생겼죠. 학습이 일어났죠. 그 기억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고전 조건화와 관련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이런 의식적인 기억, 자각할 수 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부위와 달라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고전 조건화는,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죠. 고전 조건화는 뭐? 유기체의 선택이나 그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선택이 개입할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 그런 고인 조건이 일어나는 과정에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무의식 중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고인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고인 조건화가 일어나는데 직접적 개입할 수도 없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모를수록 고인 조건화 잘 된다 했거든요. 바로 지금 이 클라팔드 환자, 여환자의 경우가 바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클라팔드라는 이름도 기억 못하죠. 의사를 만났다는 기억도 못하죠. 이 의사 악수한다는 것도 매일 하지만 기억도 못하죠. 그리고 어저께는 악수를 하다가 그 압정에 찔렸다는 것도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손을 내밀었으니까 악수를 안 하려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악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왜 악수를 안 하려는지, 그러한 행동의 변화, 학습이 일어난 것과, 그죠? 그러한 것을 기억하는 데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고전 조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전 조건화는 이런 클라팔드 여환자처럼 뭐 뇌손상을 당하거나 뭐 우리보다 단순한 신경을 가진 동물에게서만 뭐 의식을 요구하고 의식을 요구하지 않고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지불식간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CR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뭐 아까 꽝소리에 놀라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동물의 경우에, 그죠? 어떤 장소에만 노출되더라도 우리에게 그 생리적 반응이라서 어떤 성적 그런 흥분이 되는 것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의 그런 중요한 의미고, 아주 행동 변화에서는 이제 강력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국 이 고전적 조건에서 생겨난 시야 반응이 대체적으로 다 자율신경 영향을 매개한 정서 반응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정서, 뭐 좋다 싫다, 편견도 결국은 정서의 어떤 세부적인 요소, 세부적인 형태일 텐데, 크게 나누면 좋다 싫다, 그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좋다 싫다는 몇 가지 없단 말이에요. 또는 두렵다, 혐오스럽다 이런 건몇 가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전 조건하에서 계속 일어남에 따라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념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떤 뭐 학교에 대해서, 어떤 뭐 성별에 대해서, 뭐 어떤 민족에 대해서,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좋고 싫고미 다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고전적 조건에서 시야 반응이 생겨난다 이거죠. 뭐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가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행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좋은 것에 부합하는 행동, 싫은 것에 부합하는 행동이 다른 요인이, 다른 변이 개입하지 않은 이상 그에 부합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들이, 그런 것들이, 그죠? 우리 어울려 사는데 이러저러한 현상들을 일으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때 고전 조건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 고전적 조건화가 클라팔드의 여환자, 환자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이 여환자에게서 일어나는 행동 변화 뭐죠? 악수를 안 하려고 하는 행동이죠. 안 하려고, 악수를 안 하려고 하는 행동. 즉, 공포 반응. 찔려서 아팠기 때문에 공포 반응이 생겼어요. 이때 생긴 공포 반응이 뭐? 시알 반응이에요. 그전에는 공포 반응 안 생겼어요. 그 클라팔드 의사의 손에 대해서. 그런데 그 클라팔드 의사의 손 악수를 하다가 그게 앞증이 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찔려서 내가 아프니까 그에 대해서 내 두려움 또는 불안 반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무조건 자극은 앞정에 찔린 것 또는 앞정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무조건 반응은, 무조건 반응은 그로 인한 고통, 통증, 그와 함께 어떤 공포 반응, 그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클라팔드의 손하고 짝지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는 클라팔드 의사하고 짝지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압정이 없이, 그죠? 클라팔드가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든가, 클라팔드만 보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시알 반응으로서 두려움, 그죠? 불안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클라팔드가 누군지 봤다는 기억도 못하고, 이 사람 이름도 모르고 자기 의사인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보면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전 조건화가 일어나. 이렇게 뇌손상을 당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냐? 아니요. 저나 여러분의 정상에도 부지불식간에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경우에 US는 압정, 그리고 UR은 뭐 불쾌감, 뭐라면 두려움, 반응, 그리고 CS는 클라팔드 의사 또는 뭐 클라팔드 의사의 손, 클라팔드 의사 또는 손이 되겠죠. 클라팔드 의사. 그리고 그때 CR 반응은 뭐? 동일하게 UR 반응과 동일한 두려움, 불안 반응,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클라팔드가 뭐 압증도 없고, 뭐 자기 볼 때마다, 그죠?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뭐 맛있는 거 주고 하더라도 클라팔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클라팔드라는 걸 모르고 전혀 기억을 못해도 몸 안에 정서 반응은 부정적으로 딱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녀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녀는 클라팔드를 위험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녀에게 클라팔드는 더 이상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었다. 뭐 기억도 못하지만, 그죠? 하여튼 그냥 그 대상이, 그냥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냥 이 사람의 딱 시알 반응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단지 특정한 정서적 의미를 지닌, 예, 여기서 정서적 의미, 어떤 정서적 의미, 즉뭐 불안 또는 공포라는 어떤 정서적 의미에 불과했던 것이다. 비록 환자는 악수하는 상황에 대한 의식적 기억은 없었지만 잠재의식적으로 클라팔드의 손을 잡은 것은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배웠고, 그녀의 뇌는 불쾌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장된 정보, 즉 기억을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 그죠? 공포만이 생기니까 악수를 안 하려는 또 다른 그러한 행동 변화, 학습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대상을 대하면 접근하고 싶고 갖고 싶고 만지고 싶지만 부정적인 대상을 대하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처럼 일단 그 부정적인 대상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 경우에 시야 반응으로서 그런 정서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죠? 악수를 안 하는 행동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전 조건학과 다른 이후에 나는 도구적 조건학까지 연결해서 아주 토대가 되어지고 아주 강력한 그러한 행동 변화의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와 같은 이어진 내용입니다. 뭐이 부분은 하지 말까요? 잠깐만요, 봅시다. 아, 이거 내용이 많은데 좀, 그래도 제가 올게요. 예, 읽지 말고, 요분 줄 건가만 읽어보죠. 자, 이런 종류의 기억은 공포 조건화를 통해서, 고전적 조건화에 준, 이게 고전적 조건화인데, 예, 고전 조건화인데, 뭐, 아까 그걸 뭐라 그랬죠? CR 반응으로서, 그죠? 두려움, 공포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앞에 말에다 공포 조건화 이렇게 부른 거예요. 뭐, 공포 고전 조건화 이렇게 부르면 되면 더 구체적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못 봤고, 공포 조건화 하면은 이미 이것을 배우거나 아는 여러분이나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고전 조건화를 얘기하는 걸 압니다. 자, 지금 클라팔드의 여환자가 공포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 중에 공포 조건화를 겪은 거예요. 이런 종류의 기억은 공포 조건화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클라팔드를 보는 것이 핀에 찔리는 고통과 연합됨으로써, 자, 이게 핀에 찔리는 이게 US, 고통이 UR. 그리고 지금 클라팔드 이게 CS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됨으로써 학습된 반사 반응. 이게 이제 UR이나 CR이 반사 반응에 해당할 텐데, 반사 반응을 일으키는 촉발 자극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은 촉발 자극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바로 이 촉발 자극이 되었다는 것은 조건화된 공포 자극이에요. 조건화된 공포 자극이 있어놨죠. 그죠? 조건화된 자극이니까 CS인데, 공포와 관련되기 때문에 조건화된 공포 자극이라 부르는 거예요. 결국 클라팔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때 생기는 CR 반응도 UR과 동일한 반사 반응. 뭐, 결국 뭐요? 여기 UR인데, 뭐, 지금 고통에 해당하는,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수 안 하려고 그 사람은 부정적인 대상이 되고 피하려고 하는 또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학습은 의식적으로 지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거 앞서번에 제가 이제 몇번 말씀드린 거죠?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조건화된 정서 반응을 일으킨 데는 의식적인 지각이 필수적이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 조건화된 공포 반응에 암묵적,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는 무의식적, 암묵적이나 무의식적이나 비슷한 말인데 무의식적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쭉 빨리 좀 읽고 있는데 공포 조건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안다고 할지라도 조건 반응이 일어난지 아닐지, 조건 반응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의도 계획은 별개의 또 다른 행동이지. 그 자체가 지금 바로 고전 조건의 대상이 되어진 여기서 CR 반응을 있게 하고 없게 하고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제하거나 일어나는 동안에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클라팔드하고 악수를 해서 앞정에 찔렸고 그러니까 그 다음째는 또 이제 악수를 안 하게 되고 한다는 것을 다 알지만 이러한 CR 반응, 저 고전 조건이라는 절차에서 CR 반응 그 과정에는 여러분이 의식적 접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 클라팔도아처럼 뇌손상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우에도 그죠? 우리는 고전적 조건의 결과를 아는 거지 고전 조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는 유기체가 개입할 수 없다. 아까 반사 반응 그리고 그러한 경험에는 유기체 행동과 독립적이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줄거운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요 페이지 보기 전에 이미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다음 내용도 보시면요. 자, 자각이 필요 없는 조건은 또 제가 또 예를 들었어요. 영국의 워링턴과 파이스크란츠는 고전적 조건화된 눈꺼풀 반응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눈꺼풀 반응했죠. 눈에다 공기 분사 푹 하면 눈은 깜빡거려요. 그러면 이건 USUR이에요. 공기 분사가 무조건적으로 US고 눈을 깜빡거린 것은 그때 눈을 깜빡거린 것은 무조건 반응으로서 UR이에요. 근데 뿌 소리 듣고 눈을 안 깜빡거려요. 근데 이뿌 하는 버저 소리를 공기 분사와 같이 제시하면 뿌, 후, 뿌, 후, 뿌 이렇게 같이
제시하면, 즉 같이 경험하게 되면 두 자극에 노출되게 되면 이 경우에 뿌 버젓선이는 조건 자극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에 같이 노출되는 것을 반복하고 나가면은 나중에는 뿌 소리에 대해서 UR과 동일한 없던 눈 깜빡인 반응이 나타나요. 그때 이제 CR 반응이 되는 거죠. 이것을 뭐 기억상실증 환자, 앞에서 봤던 클라팔드 이어 환자와 동일한 기억상실증 환자들에게 이걸 학습시켜요. 이 기억상실증 환자는 클라팔드 이어 환자의 경우처럼 이러한 눈꺼풀 고정 조건을 하더라도 자기가 이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기억상실증 환자니까. 아까 클라팔드 이어 환자가 클라팔드를 만나고 손에 압증이 찔리고 한 것을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죠. 근데 단지 클라팔드가 싫었던 것처럼 이 기억상실 환자들은 이런 고정 조건을 받는다는 것을, 자기 눈에 공기가 분사됐다는 것을, 버젓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그걸 함께 경험했다는 것을, 내가 이런 시험실에서 이런 고정 조건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근데 이걸 해봤단 말이에요. 이 과제에서 소리를 혐오적인 자극, 보통 눈에 공기를 분사함, 연합시킨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수백 번의 습득 훈련 후에, 이거 뭐 수백 번이 필요해요. 뭐 아까 뭐 그 클라팔드 여 환자처럼 이런 공포와 관련된 것들이, 직접적인 공포와 관련된 이러한 훈련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필요해요. 음식과 종소리를 짝지어서 종소리에 침 흘려야 하는 경우, 이것도 수십 번을 이상을 요구를 하고, 공포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한두 번만에 돼요. 왜? 우리 생존에 더욱더 중요한 공포, 즉 생존과 더 밀접하게 그런 관계가 있는 이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두 번만이 돼요. 자, 요 경우에 수백 번을 습득한 후에 소리를 제시하자 공기 자극이 나오기 전에 눈을 깜빡이는 조건을 한다. 공기 자극을 받고 난 데 눈을 깜빡였다면 이거는 UR이에요. 이거는 고정 조건과 관계없어요. 그냥 선천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공기 자극과 소리를 같이 수백 번 경험하고 나니까 공기 자극 있기 전에 소리만 듣고도 나왔다는, 눈이 깜빡거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CR 반응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눈을 감는 반사 반응은 섬세한 조직으로 이어진 눈을 공기 분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보호한다는 역할을 했다. 이 CR 반응이. UR 반응도 마찬가지죠. 공기 분사에서 눈을 깜빡이는 것도 UR 반응. 그죠? 소리에 대해서도 깜빡이는 것도 CR 반응. 이 둘 다 눈을 깜빡이는 둘 다 동일한 반사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반사 반응이, 반사 반응은 뭐라 그랬죠? 반사 반응은 우리 생존과 번식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행동들을 반사반응, 전형의 행위 패턴, 일반 행동 특질로 나눠서 봤잖아요. 그러면서 요 어쨌든 나눴잖아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하는 기능은 뭐예요?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거죠. 즉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우리가 좀 더, 그죠, 변한 환경에 잘 적응해서 생존 가능성, 번식 가능성 높이는 거죠. 바로 지금 공기 분사에서 눈 깜빡이는 것도 우리 눈을 보호해가지고 생존에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눈을 깜빡이게 된 CR 반응도 결국은 우리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CR이든 UR이든 반사 반응인데, 이 반사 반응들이 적응적인 행동이다. 뭐 생존과 번식이 적응적인 행동이다. 이 경우에는 눈을 보호해줌으로써, 그죠? 미리 소리 듣고 공기분사가 있든지 없든지, 혹시 소리 후에 공기분사 따로 온다면 눈을 미리 감음으로써 공기분사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바로 그러한 생존과 번식에 직간접적으로, 그죠,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해서 이제 보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던 것 연결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느라 장황해졌는데, 자, 이렇게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정상적인 눈꺼풀 조건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 입증됐다. 뭐요?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아까 클라팔드 이 환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즉 자각이 필요 없다는, 이 제목처럼 자각이 필요 없더라도, 그죠, 이 고전적 조건화의 중요한 역할은 내부에만 있으면은 기억상실증 환자도 고전 조건화 CR 반응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조건화 그것이 강력한 거예요. 어디 기억상실증 환자면 아니,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이 정상의 경우에도 이것들이, 그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에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서 우리의 정서 반응과 그에 따른 행동을 결정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정 조건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편견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죠, 아까 어떤 성적 그런 각성 흥분도 그렇고, 여기 있어 공포도 그렇고,
뭐 그 이외에도 아까 뭐 담뱃감 얘기됐고 한데 그런 경우에 다 이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눈꺼풀 좁거나 학습 자체는 뇌간에 있는 회로와 관련돼 있고 축내 이상의 뇌조직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동물 연구를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지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다. 바로 이제 고도의 좁거나에 관여한 내부위는 어느 부위다. 여기서 얘기하는 뭐 중뇌 이상이니 뭐 중뇌가 뭔지도 설명하려면 또 깁니다만 중뇌 이상이니 뇌간 이상이니 이런 부분들은 의식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환자들은 좁거나 기계 장치를 보았다는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왜 기억상실장애 환자니까 이러한 좁거나 기계, 이러한 기계 장치에서 자기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더라도 고전적 좁거나 의해서 없던 행동이 생겨나는, 즉 CR 반응, 즉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공포도 생겨나고 평면도 생겨나고 이러한 행동도 생겨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인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이제 광고에 적용되어서 어떤 그 광고되어지는 대상되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중에 부지불식간에 그죠? 그에 대해서 호감을 생성하게 해서 그 상품을 사게끔 하는 거. 하지만 우리는 그런 광고 보고 아, 내 그 상품을 좋아하게 됐다는 건 알 수 있죠. 이거는 고전적 조건의 결과일 뿐이지 여러분이 안다는 것이 그런 고전적 조건화를 일으키고 말고 하는 그런 통제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자가의 필요 없는 고인 조건을 또 읽어봅시다. 다음은 학습이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전적 조건의 예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블로프식 조건에서 고전 조건을 얘기합니다. 대회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다음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많을 것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오프라인 학습에서 이걸 몇 시간 있어서 학습 한 학기 내내 수십 번 반복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기본 절차 고전 조건은 그 이상 그 이하든 그 기본조차조차도 명확히 이해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평소의 상식, 사실 이제 응터리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심리적, 주관적 어떤 그런 의식의 내용, 이런 것들이 늘 착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의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 패러다임이 탁 바뀌면, 보는 인식의 틀이 딱 바뀌면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쉬운 내용인데, 늘 헷갈려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고인 조건은 뭐니 하면 파블로프가 종을 울리고 그런 다음에 개에게 음식을 주었는데 이를 여러 번 하고 나면 이 얘기까지 많아요. 종소리와 먹이를 연합해야 했고 종소리를 들으면 개가 음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개가 침 흘린다. 이게 아닌다는 거죠. 안다는 게 이 개 자체가 자기가 그걸 의식적으로 이걸 경험했다. 그리고 그죠? 이러한 경험의 행동 변화상에 어떤 유기체 어떤 그런 개입이 요구되어질 수도 없고 요구되어진다면 그런 개입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이러한 고전 학습은 비효율적이고 생존과 번식에 불리해지는 그러한 학습 기제예요. 조건 형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조건 반응이 나타나려면 조건 자극과 무조건 사이의 관계를 자극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자극은 또한 조건 반응이 등장해 선행해야 된다. 즉 행동 변화의 자각이라는 즉 정신이 뭐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는 첫 번 시간에 그죠 의도 계획이니 정신과 행동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단지 부산물에 그죠 지금 여기서 부산물에 이 목표 이 구체적인 이 행동이 부산물이고 이 정신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종류의 행동으로 그렇게 또 다룰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부산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이 행동을 결정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만 하더라도 그죠? 어떤 의도 계획에서 내 행동 결정한 것 같지만 이건 단지 심리적인 현상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갈 것 없이. 아 정말 그러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정신이 행동 결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처럼 의도는 계획이니 희망이니 사랑이 이런 것들을 있다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신경을 가진 그러한 작은 그런 우리가 흔히 미물이라 얘기하는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고전 조건화 되거든요. 아메바 단세포 생물 고전적 조건화 되어 바퀴벌레 고전적 조건화 되어 파리 고전적 조건화 되어 물고기 고전적 조건화 되어 물고기가 의도 계획 파리가 의도 계획 아메바 단세포인 아메바 바퀴벌레가 사랑 행복 의도 계획 목표 희망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행동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요. 다행히 우리가 의도 계획이니 어떤 뭐 희망이 얘기하는 것은 단지
행동의 부상, 착각일 뿐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상실증 환자도 코인 조건화가 가능한 거예요. 소위 이런 부분에 기능이 망가지더라도 고전 조건화가 가능한 그 뇌부위만 있다면 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상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험을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대상에 대한 호불호와 그와 관련된 또 다른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고전적 조건화다. 그래서 이 고전적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때 더욱더 강력하게 행동을 변화시킨다 해서, 이것이 정말 아주 임팩트하고 그 시그니피컨스가 아주 중차대하고 강력한 행동 변화 기제예요. 이 고전적 조건화는 뭐 그 프로이드의 그런 불안신경증 뿐만 아니라 뭐 정신질환, 정신의학에서 얘기한 대부분의 어떤 그런 불안장애들, 그것들을 다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원리가 고전적 조건화, 파블로프식 조건화예요. 파블로프가 없었다면 누군가 또 뭐 이걸 발견했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죠? 만약에 이러한 고인 조건화가 어쨌든 지금까지 안 밝혀졌다면 심리학은 벌써 많이 지금 뭐 지금보다는 뭐 한 100년 정도 후퇴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이제 학습 기제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제가 많이 흥분했는데, 위 학생은 어쨌거나 개가 음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왜 개가 침을 흘리겠나는 말했어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클라팔드 이 환자, 조금 앞에서 본 눈 깜빡인 고인 조건화는 기억상실증 환자 몰랐죠. 그죠? 자기가 클라팔드 환자 의사랑 만나서 악정에 찔렸고 뭐 또는 눈꺼풀 조건화 학습을 받은 건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R 반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그거는 또 알아야 되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이 자각 모형, 이게 이제 자각 모형이에요. 이 자각 모형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부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갖고 있는 이제 인지 심리학, 인지 학습 심리, 인지 심리학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전달돼서 편견이 생겨. 인지 학습이라는 곳에서 바로 자꾸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걸. 아이고, 넘어가.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학습과 행동 얘기해서 행동에 포커스 하면서, 그죠? 학습 심리학 안에 인지 학습 심리학인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인지학습 심리학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다루지 않겠다. 그런데 행동이란 개념을 그렇게 잡게 되면은 이 부분보다 인지학습이란 부분도 그냥 인지학습 부르지 말고 행동과 학습이란 개념에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자각 모형은 학생들이 이렇게 요하한 것은 또 좋습니다. 심리학질조차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착각이죠. 심리학적 착각이, 우리 주관적인 그런 심리에 대한 착각이죠. 그렇지만 이 관점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건 자각과 무조건 자각이 관련이 있다는 자각이 없이도 조건 형성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다. 언제죠? 조금 전에 봤던 클라팔드 이 환자나 기억상실증 환자의 눈꺼풀 조건화예요. 디바인입니까? 뭐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단어 연상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 검사는 참가자에게 어떤 단어를 제시하고 각 단어에 대해 마음에 떠오른 단어를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검사 단어들 중 하나는 반, 이게 흑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어. 반이었는데 참가자가 이 단어에 반응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전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참가자가 반이 흑간이란 말 맞나요? 아, 제가 영어 단어가 짧았어. 어쨌든 반이라는 단어에 전기 피부 반응으로 측정된 조건 반응을 나타내. 전기 충격 받게 되면 우리 손에서 땀이 나거든요. 이게 다 이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 증세 반응인데 땀이 나요. 그러니까 땀이 나는 것을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충격받고 땀이 나는 것은 전기 충격 US에 대한 UR이에요. 근데 이 전기 충격하고 반이라는 단어를 같이 짝짓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충격 US하고 CS가 될 반을 같이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에서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 활성화되면서 땀이 쭉 나요. 즉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요. 이 스트레스도 이 고전적 조건화 설명할 수 있거든요. 뒷부분에 가서, 응용 부분에 가서 이제 PTSD, 즉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불안을 볼 텐데 그 고전적 조건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전적 조건화로도 치료를 또 하려고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건 뒤에 볼 내용인데, 여기 경우에 전기 충격은 US, 거기에 대해서
전기 피부 반응으로 촉진되는 땀 분비는 바로 자율신경에서 일어나는 정서 반응, 두려움에 대한 정서 반응, 즉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그런데 전기 충격하고 반, CS 역할하게 될 반하고 같이 경험하고 나면 나는 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CR반이 나타나요. 즉 전기 충격에 해당하는, 전기 충격을 받고 나타나는 UR반응에 해당하는 그런 반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들 중 절반 정도는 어떤 단어의 전기 충격이 따르는지 알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반이라는 단어의 전기 충격이 따르는 것을 알았고 자각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실험적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짜서 반이라는 단어의 전기 충격이 온지 아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집단 다 동일하게 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CR반이 일어났다냐. 이게 뭐예요? 자각이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각,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것을 반응한다, 이런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알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 고전 조건화 과정에 개입하면은 고전 조건화가 비효율적이 된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건 형성이 때로는 자각 없이도 일어나면 자각이 조건 형성에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근데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까 자각 모형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그죠? 심리학자의 생각이고, 일반인들은 자각 모형이라고 이런 전문적인 타이틀은 안 붙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뭐 정신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 없는 생각을. 그래서 이 제목이 학습과 행동, 왜 행동에 포커스 하느냐, 행동에 포커스 해야 되는 이유를 앞서도 얘기했고 지금도 다시 그 부분을 여기에서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각 모형의 또 다른 문제점은 하등 동물들. 아까 하등 동물 제가 많이 얘기했죠. 신경계가 단순. 저는 하등 동물이라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것도 인간 중심의 얘기예요. 누가 하등이 상등인지 고등인지는 인간이 얘기한 거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도 인간 중심적인 표현이라 저는 잘 안 쓰고, 신경계가 단순한 동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복잡고. 어쨌든 하등 동물, 단순한 동물들을 조건 형성화 시킬 때 이것이 또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형 동물, 편형 동물. 이런 것도 고전 조건화 돼요. 그럼 선형동물, 편형동물이, 그죠? 전기 충격에 노출됐다. 자기가 그래서 어떤, 조건반을 일으켰다. 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런데 고전 조건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전적 조건화니, 도구적 조건화니, 이런 것들을 자각 모형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려는 인지학습 심리학자, 인지학습 심리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제 시간에 제가 인지학습, 이런 부분은, 그죠? 그것도 행동의 개념 정의를 달리하고 다 포함해서 학습과 행동이라는 행동을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한 게, 지금 몇 번에 반복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누차 얘기한 거. 이거 한 학기 내내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죠? 10여 년을 얘기를 하더라도 확실히 이해하는 학생 상대적으로 별로 적어요. 대부분 다 헷갈려. 왜? 바로 그래, 평소에 경험한 우리 주관적인 심리적인 그런 현상들이 늘 착각을 일으키게 하거든요. 심리학자도 뭐 이렇게 자각 모형이라고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야 뭐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예를 들어 선형 동물과 편형 동물들은 조건 형성이 아주 잘 되지만 이들에게 조건 자각과 무조건 자각의 관계에 대한 자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런 연충들에게는 우리가 보통 의미하는 바에 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불빛이 전기 충격에 선행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이들은 무엇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을까요? 자각 모형, 그러니까 자각 모형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각 모형이 더 치명적인 것은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에도 고전 조건이 일어나요. 그럼 아메바가 자각해가지고, 그죠? 이 고전적 조건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접근과 의식적인 그런 프로세스, 즉 정신적인 과정에 의해서 CR 반응 행동이 할지 말지, CR 반응을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바보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각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심리학자들 일부러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파블로프식 절차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에게도 성공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아메바가 조건 자각과 무조건 자각의 관계를 자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 그러면 아메바는 자각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자각을 해야지만 고전 조건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아메바보다 뭐가 못해서 아메바는 자각 없이도 고전 조건을 하는데 우리는 고전 조건을 하려면 또 자각을 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지금 많이 흥분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학자가 있다. 심리학자가, 이게 바로 인지심리, 인지심리 아니에요. 제가 자꾸 실수를 해서 여러분 오해가 생길라 인지학습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각 모형이란 것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반인들 자각 모형이나 이런 타이틀을 무시지만 이런 자각 모형이나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이런 그 경향성 때문에 그런
생각, 박식, 경향성 때문에 이런 학습 심리학을 이해하기가 더 힘든 거죠. 자각 모형은 상식적인 생각. 즉, 엉터리 상식이고, 이게 진실인데 이것들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엉터리 상식이 우리가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경향성이죠. 뭐, 쩌들었다는 표현은 제 개인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선천적인 경향성이죠. 어떤 의식의 어떤 그런 경향성이죠. 인간과 하등 유기체의 경우에 조건 형성이 다르게 작동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사람이 조건 반응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건 자각과 무조건 자각의 관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하고, 연충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주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즉, 지능이 높은 동물이 왜 지능이 낮은 동물보다 학습을 더 비효율적으로 해야 합니까? 아메바가 전기 충격이 뒤따른 것이란 자각 없이 불빛에 반응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면 사람이 그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이를 비롯한 자각 모형의 옹호자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아직도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잡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논쟁에 적대적인 감정, 이것이 이제 어떤 과학적인 건설적인 논쟁이 아니라 어떤 이제 감정 싸움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다루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까 그 뭐 교육 현장에서 아까가 아니라 저 앞 시간에 교육 현장에서 선천과 후천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바로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논쟁하기가 쉽지 않는데 섞여 있다는 사실은 자각의 문제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을 뛰어넘는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것은 행동이 생물학적, 환경적 사상만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행동의 자연과학적 모형하고 행동이 자율성을 가진 마음의 산물이라 주장하는 모형사의 논쟁이라는 거야. 이 자각의 문제가 어떤 숨겨진 의미를 시사하고 있냐면 금방 얘기한 대로 그죠? 우리는 자율적이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자유의지, 지금의 심리학자는 뇌과학자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 착각이라 얘기하는 자유의지, 우리가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유의지라는 그런 자유의지는 없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라는 거죠. 자유의지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어떤 행동 현상이나 그런 과정들은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자율적이다, 이런 것들은, 이건 마음의 산물, 부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율성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 즉 정신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이러한 입장, 모형, 견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은 단지 생물학적 조건, 즉 자연선택, 그리고 환경적 조건, 그런 학습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고 정신, 즉 자율성, 뭐 어떤 의도 계획은 하나의 부산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형사의 논쟁이고 이것이 그 안에 적대적인 감정까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율적인 마음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박하냐면은 공격하냐면 상대방 진영은 그럼 우리는 다 텅 빈 상자냐, 텅 빈 유기체냐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율성인 입장을 옹호하지 않는 즉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한 이런 사람들이 그럼 텅 빈 유기체를 주장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 텅 빈 유기체라고 주장하는 이 자율적인 마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편견이에요. 이것도 이 자율적인 마음을 있는 사람들이 이 행동이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예요. 텅 빈 유기체를 추구한다, 비현한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접근을 하는 사람은 자연과학적 접근이 바로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의 접근은 사람들이 혹은 이 경우에 다른 유기체도 텅 비어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비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오도하는 거죠. 사람은 그리고 아마도 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종소리 다음에 음식이 나올 것을 자각하지 해요. 당연히 우리도 자각하죠. 개나 침팬지 정도면은 이 뭐 신경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아 종소리 이후에는 침이 음식이 오겠구나 자각할 수 있어요. 더 단순한 동물에게는 그런 것조차도 가능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러한 자각이 즉 자각 모형이 조건 반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는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각은 단지 부산물이란 얘기예요. 이런 자각은 조건 반응 추론에 선행하거나 그 뒤를 이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지는 자각이 일어난다면 그 자각도 조건 반응 그 자체처럼 유기체의 환경 내에서 일어난 사상들의 결과이지 조건 반응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부산물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현상
그죠? 측정할 수만 있다면 또 다른 하나의 행동이지, 그것이 조건 반응을 결정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자극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현상, 어떤 정신적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신적 내용도 측정을 통해서 또 다른 행동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지, 이 소위 정신이라고 일반인들 생각하고 이런 일부 심리학자 생각하는 이러한 정신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죠.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사이의 연합에 대한 자극은 분명히 학습의 원인이 아니라 학습의 일부분이다. 부산물이다. 또 다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또 다른 행동, 정신이란 것도 행동이란 개념 정리 안에 측정하고 해서 또 이 그 고전 조건 하나, 도구적 조건 하나 학습 원리로 또 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흥분했죠.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하나 더 남았는데 또 얘기하죠. 제가 봐도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좀 보시는 분이 황당해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막말하려다가 자 저기 그 속으로 살려다가 막말이 아니라 속으로 살려다가 제가 이게 공개된 거라서 안 했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저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자 자각이 필요 없는 고전 조건은 네 번째 또 사례입니다. 행동은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이 정의된다. 이제 행동 정의를 얘기한 거예요. 유기체의 행동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적이게 하는 기제는, 이게 바로 적응적 행동이 산출되는 기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처제 시간에 그리고 몇 번 반복했듯이 수차례 반복했듯이 기제는 선천적 기제와 후천적 기제가 있습니다. 선천적 기제는 유전에 의해서 종 특유의 적응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적응적 특성 행동은 자연선택 과정을 통해서 결정, 즉 선택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네. 후천적 기제는 학습이에요.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걸 학습 개념 정의한 거죠. 학습 원리에는, 그죠? 학습하는 능력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사물이지만 학습 원리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고전 조건화, 즉 파블로프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또는 대리학습 관찰에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학습은 의식, 인식 앞에서는 자각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 얘기했죠. 이 부분은 결론 부분이에요. 학습은 무의식적 수준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다 학습의 결과는 의식하지 못할수록 오히려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결과는 우리 자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중에도 자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나는 중에도 결국 자각한다는 바로 앞에 있던 사건에 대한 결과를 자각하는 거죠. 어쨌든 의식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의식하지 못하면 더더욱 행동 변화, 즉 이 고전 조건의 도구 조건이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까 광고에 적용된다는 얘기를 했죠. 무의식 수준에 생겨진 학습의 결과는 행동의 원인을 제공하고 의식은 단지 일어난 행동의 결과만을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은 단지 행동의 결과만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죠? 무의식 수준에서 USCS에 같이 노출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 수준에서 CR 일으키는 이러한 과정은 바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얘기지만 의식, 자각이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의식은 상황에 맞게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즉 행동의 원인은 자극, 즉 고전 조건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 행동의 원인이고, 자각 즉 의식은 그 행동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러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붙이는 이유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유가 행동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죠. 물론 행동의 원인과 이유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우리의 자각하는 의식적 내용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죠? 원인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제까지 얘기한 그런 과정, 즉 고전적 조건에서 무조건 자각과 조건 자각이 노출되는 것이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자각하는 내용이 그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자각의 내용이 되어지는 이유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정신적인 내용,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만드는 스토리, 정신적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물학적인 환경적인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 우리의 어떤 그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개입할 수 없는 독립적인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본이, 의도니, 계획이니, 목적이니 이런 게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 때가 마찬가지로. 따라서 인식 능력이 없는 유기체에게는 행동의 원인만 있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원인만 있고, 우리에게는 원인도 있고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인 이유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즉 이유는 뭐? 인식 능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때 사람들은 이 이유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원인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이유가 아니라 인식하는 능력, 즉 자각에 의해서 거기서 의도니 계획이니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평생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연선택이나 바로 학습이란 기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바로 원인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조건화가 편견이니 공포니 사랑이니 정오니 우정이니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전 조건화에서 그죠?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대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제품이나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호불호가 결정되고 그에 수반하는 또 다른 행동들이 그죠? 다른 요인이 관여하지는 이상 그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그죠? 우리가 다른 동물과의 관계가 됐든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가 됐든 이러한 관계들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점에서 고전 조건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적용되는 부분도 아까 많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PTSD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시간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이런 보기에 이상하실 텐데 예. 좀 죄송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